우승자 이영준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. 먼저 우승 너무 축하하고요. 지금 기분 어떤가요? 지금 너무 지금 고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. 그냥 후반 들어서부터는 뭐 내 스코어를 잘 치려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 지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요. 지금 후반에 지금. 우리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마음고생 심했던 게 본인도 27년 만에 노보기 플레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10번 홀에 딱 깨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리듬이 좀 무너졌나요? 네, 그 저 전반에 3언더로 넘어오고 목표했던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었는데 10번 홀에서 좀 미스를 하는 바람에 보기를 어쩔 수 없이 쳤어요. 그 후로 네.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맥이 좀 빠지면서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. 네, 올 시즌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고 올 시즌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텐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 많은 우승 보여줄 수 있죠? 네, 지금 코리안 투어가 거의 절반 정도 끝났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우승 소식을 주변 분들에게 들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원래는 가을 사나이였잖아요. 이제 여름 사나이입니다. 네, 여름에 이어서 가을에도 꼭 우승 소식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. 우승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